안녕하세요, 플레리입니다. 이번에는 대추맛 쿠키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저번에 복숭아맛 쿠키랑 약간 쌍벽을 이루는 그런 느낌인데 조금 스승과 제자 같지 않아요? 대추맛 쿠키가 스승 같고 복숭아맛 쿠키가 제자 같아요. 그러면 대추맛 쿠키 한번 볼게요. 능력은 일정 시간마다 붉은 대추마를 타고 돌격하며 날아오는 화살과 장애물을 파괴한다. 슬라이드 버튼 위치에 생기는 캔디언 월도 버튼을 누르면 캔디언 월도를 휘둘러 장애물을 파괴하고 대추 슬라이스 젤리를 생성한다. 업그레이드 할수록 더 자주 붉은 대추마를 타고 돌격한다. 능력 발동 중에는 소환수 탑승으로 인정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조합 보너스 쉽지 않은 찾자는 역시 저는 맨날 뽑기에서 실패함으로 더 이상 크리스탈을 쓰지 않겠어요. 한 실패만 해도 진짜 몇십 번 되는 것 같네요. 뼈 아픈 네 추억이에요. 여기 이 들고 있는 게 도끼같이 생긴 게 캔디언 월도라는 건가 봐요. 여기서는 이제 돌격하는 거는 완전 제 스타일이고 슬라이드 버튼 위치에 생기는 버튼 누르는 게 있나 봐요. 박하사탕맛 쿠키처럼 뭔가 누르면은 네 뭔가 능력이 더 발현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물을 한번 장착을 다 안에서 해볼게요. 그리고 펫을 이번에도 헐뭉치 멍멍이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원시림에서요. 굉장히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쿠키예요. 이게 하얀색 눈썹이라 그런가? 뭔가 나이 들어 보이죠? 오. 근데 기염 넘는 거는 되게 젊어 보이네. 이제 나온다. 오! 말이 나왔어요. 말 타고 달려요. 좋은데? 완전 제 스타일이다. 제가 저런 거 좋아해요. 파괴하는 거 있잖아요. 파괴가 진리예요, 여러분. 파괴가 진짜 짱이죠. 와, 좋은데? 완전 제 맘에 쏙 드는 쿠키네요. 와, 진짜. 이거 휘두르는 거. 쿠키네요. 저게 뭘까요? 휴지 뭉치 같이 생긴 거. 되게 복숭아맛 쿠키처럼 이 대추맛 쿠키도 파괴할 때쯤에 이제 다른 이렇게 새로운 화살들이 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딱히 이렇게 장애물이 많이 없다 해도 이 화살들을 파괴하는데 점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좀 점수 보시면 많이 올라가죠. 이런 게 좋아요. 이 대추맛 쿠키도 오븐 탈수 같은 좀 약간 장애물 많이 없는 맵에서도 좋은 점수를 내기에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보너스 타임 왔어요. 와, 아주 멋있게 타고 가네요. 그쵸? 멋있게 날아가고 있어요. 도끼 타고. 이게 복숭아맛 쿠키는 엄청 귀염귀염한 애기애기한 그런 무술사 같은 느낌이라면 이 대추맛 쿠키는 굉장히 기품 있고 조금 강력하고 네, 그런 느낌이네요. 확실히 스승님 같아,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저의 추리가. 그렇게 세트로 출시한 거 아닐까요? 쿠키를?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역시 파괴 점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팻들이 이런 쿠키들이 좋아요. 이렇게 파괴를 하면서 지금 점수 되게 빨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진리예요.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네요. 대추맛 쿠키라서 그런지 색깔이 대추 색깔. 그죠? 복숭아맛 쿠키는 복숭아 색깔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조금 이렇게 핑크핑크하고 막 되게 그랬는데 얘는 굉장히 느낌 있어요. 분위기 있고 약간 중후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말 타고 달래는 거 진짜 너무 좋다. 이게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달릴 때 약간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오래... 엄마! 왜 2단 점프를 했을까? 달릴 때 더 빨라서 뭔가 더 그 능력이 오랫동안 발휘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복숭아맛 쿠키는 이렇게 제가 조금 칼로 막 대나무를 휘두르고 있으면 금방 끝났네 이런 느낌인데 얘는 조금 더 오래 달린다는 느낌? 시간으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고 확실히 연륜이 있어 보이죠?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쿠키들의 그 컨셉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이 쿠키는 대박 쿠키는 중국인을 약간 모티브로 한 것 같아.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왠지 중국 느낌이 나요. 근데 나중에 좀 한국스러운 그런 쿠키들도 많이 나오겠죠? 나왔으면 좋겠다. 점수를 볼까요? 오, 나쁘지 않아요. 그죠? 제가 두 번이나 부딪힌 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물을 다 장착을 해서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또 한번 달려볼게요. 이렇게 맨날 제가 장착하는 보물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펫을 역시 제가 좋아하는 보라보라 향초 정말 질리지가 않아요. 항상 보라보라 향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거의 부스트가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오네요. 속도 빠름으로 가볼까요? 뭔가 불안한데? 너무 빠르면 제가 엄청 많이 부딪힐까봐. 자성 능력. 저는 자성 능력 발동 부스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보물을 하나 더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함정. 제가 사실 쓸만한 보물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슬픈 현실이.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이걸로 갈게요. 오랜만에 써본다. 이렇게 해서 용의 협곡에서 달려볼게요. 터프에 통행증 따윈 필요 없대요. 오. 매우 우렁차죠? 그 주몽 생각나요. 드라마 주몽 보셨어요? 이거 세대 차인가? 저 옛날에 주몽 이렇게 잠깐 봤었는데 그 송혜국 씨가 말 타고 달리면서 이렇게 활을 썼었나? 칼을 휘둘렀었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게 생각나요. 나중에 진짜 그 황진이나 좀 우리나라 약간 조선스러운? 조선? 우리나라스러운 그런 쿠키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쁠 것 같아요. 황진이 같은 거 막. 오. 이 대추맛 쿠키가 정말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달리고 있어요. 이게 자꾸 제가
말 타고 달릴 때 슬라이드 버튼 누르는 거를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아직 이것도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 뭐든지 적응하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걸리는 나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 딱 뛸 때 저렇게 수염도, 수염이 머리랑 같이 날리니까 굉장히 생생하지 않아요? 진짜 디테일 너무 좋아요. 이런 디테일. 기합 소리가 정말 우렁차네요. 근데 말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제가 말을 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코끼리는 타보고. 아, 이거 안 눌렀다. 아,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거 저거 뭔지 보셨어요? 아, 저거 뭔지 진짜 궁금한데? 저게 뭘까? 모양이 굳은 모양인가? 저게? 아, 아무튼 진짜 승마를 하고 싶어요. 맨날 못했어요. 한번 진짜 마음먹고 승마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가 하필 유럽 가서 스위스였어요. 근데 스위스가 물가가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승마 한번 하는데 얼마였더라? 진짜 비쌌어요. 정말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화장실만 빌리고 승마를 못하고 왔었는데 아 해보고 싶다. 아 진짜 멋있네요. 근데 쿠키런을 정말 오랫동안 하게 되는 이유가 진짜 이 신규 쿠키런 팻 때문인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 오. 기합 소리 진짜 짱이네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점수가 가장 중요하겠죠? 오, 점수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항상 신규 키가 나오면은 어떤 능력일지 정말 항상 궁금해요.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을 것 같은데 또 신규 그 새로운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오 너무 좋다 이거. 아 저 장애물을 파괴하면은 저 구름 모양 같은 건가 뭔가 저게 나오는구나. 이제 목숨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달릴 때가 됐어요. 우와 진짜 점수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장난 아니죠. 우와 역시 파괴가 진리죠. 쿠키를 진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말 타고 달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대추만 쿠키가 너무 좋은데 이제 막 귀염귀염하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복숭아 쿠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귀엽잖아요. 복숭아 모양이고 오. 그게 꽤 오랫동안 달리는 것 같죠? 아마 제 보물 때문일 거예요. 제 거, 저게 뭐지? 도넛인가?
저 빵처럼 생긴 저게 저 보물이 이제 체력 회복도 체력 회복량도 증가시켜주고 체력 감소도 느리게 해주고 그래요. 두 개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저 보물을 장착을 하면 좀 굉장히 오래 달리더라고요. 근데 저런 보물은 이제 이어 달리기 할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두 그 쿠키한테 다 적용이 되니까. 와, 벌써 점수가 어마어마하네요. 같이 해봐도 어떨지 궁금하다. 복숭아랑 대추랑. 근데 음식으로 치면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복숭아랑 대추는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 신규 쿠키로서는 참 잘 어울리네요. 괜찮죠, 이 정도면. 제가 이어 달리기를 안 썼으니까. 가끔 다른 분들 보면은 쿠키 하나로도 되게 높은 점수를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레벨 때문에 그런가? 보물 때문인지 네,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다 상대적인 거겠지만 쿠키론이 약간 그런 감이 있죠. 각자 갖고 있는 보물도 다 다르고 또 레벨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큰 것 같아요. 복숭아 맛 쿠키는 진짜 귀엽죠? 대추맛 쿠키는 네 정말 기품 있어요. 약간 변발 같은데. 아이고. 네, 여기까지 대추맛 쿠키 리뷰였고요. 플레르 게임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